안녕하세요. 오늘도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예, 시골 여행을 나왔다가 좀 특별한 시골집을 한 채 발견해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변 풍경 한번 보시죠. 예, 이런 식으로 지금 이쪽은 이제 논이에요. 당연히 보시다시피 논이고 저쪽으로 이제 희미하게 한데 한 300m 넘어가면 이제 물길이 있어요. 물길. 이쪽 방향으로 쭉 가면 한 5km 정도만 실제로 만약에 걸어간다면은 5km 정도면 이제 북한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 북한 근처에 있는 마을이에요, 마을. 이런 식으로 주변 풍경이 이래요. 그래서 저기에 있는 집을 한번, 집이 좀 옛날 시골집인데 리모델링을 했는데 보니까 이 대리석 같은, 대리석인가 화강암 같은 거를 벽체로 해놔가지고 좀 특이한 그런 풍경을 좀 나타낸 것 같아요.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이런 식으로 옛날, 아 이건 옛날 시골집이 아니죠 당연히. 이런 양옥집 같은 거 이런 식으로 나무로 이런 집은 지으면은 뭐 건축비는 좀 저렴하죠. 요쪽이 이제 아까 그 특별한 시골집 보러 가는 길이에요. 이 동네가 보니까 풍경이 좋으네요. 참 산도 있고 아까 그 철책선 너머에는 바닷길도 있고 적당히 논도 있고. 뭐 깻잎인가? 깻잎 같아 보니까. 예, 요집 우리가 보려는 요집 옛날 시골집인데 리모델링을 좀 했어요 보니까. 이렇게 양철 지붕에다가 특징이 있다면 이렇게 제가 뭐 돌 전문가는 아니라 모르겠는데 이런 화강암 비슷한 거라 그럴까? 그런 걸 벽체를 이렇게 구성을 했네. 저쪽으로 가서 한번 약간 높은 곳에서 봐야겠다. 아 오늘 날씨가 당연히 한여름인데 그래도 지금 해가 좀 구름에 좀 가렸어요. 그래서 그런지 좀 덜 더워. 아까는 무진장 더웠는데 이쪽 근처에 보니까 저기 하얀 거 보이시죠? 펜션이에요. 펜션인데 저런 식으로 캠핑카라 그러나요? 캠핑카를 여러 대 놓고서 여기서 손님들을 말 그대로 이제 캠핑하는 거를 서비스를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. 예, 요 집이 풍경이 이렇게 나오네요 보니까. 옆에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도 좀 해놓고. 야 근데 여긴 좀 아쉬운 거는 안쪽은 아예 볼 수 없게끔 너무 이렇게 요새처럼 되어 있다. 집이 안쪽에 이게 안채 바깥채가 있을 텐데 완전 요새처럼 되어 있는 게 그게 좀 아쉽네. 조금 내부를 좀 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마당도 보이지가 않아요 어떻게 된 게. 이렇게 한번 보시죠. 그래도 산 밑에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그래도 뭐 집은 아주 뭐 깔끔하고 좋으네요. 나무도 멋지고 이런 식으로. 예, 이렇게 한번 옛날 시골집을 한번 구경해 보았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